인생에서 딱 한번 비싼 가방을 산다면 예물백 특집 다이아몬드 반지 예물백. 우리 이라트 채널은 명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상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리즈에 이어서 요즘 예물백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브랜드는 바로 샤넬입니다. 샤넬 클래식백과 더불어서 디올, 레이디 디올 백도 정말 많이들 사시고 루이비통에서도 정말 많이 사십니다. 데일리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나 부모님들 선물로 많이 구매 하시는 장면을 제가 직접 매장에서 목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에르메스 백을 사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가 에르메스 버킨백 누군가가 선물로 준다고 하면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좋아할 만한 백이죠. 1970년대 중반 멋스러운 편안함과 자유분방함을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이었던 제인 버킨. 영국 출신의 당시 진정한 프렌치 시크의 아이콘과도 같았던 그녀입니다. 그녀가 에르메스 5대 회장 장 루이 디마가 1981년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버킨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제인 버킨은 밀집으로 만든 토드백을 항상 들고 다녔었는데요. 이 토드백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소지품을 모두 쏟는 것을 보고 에르메스 CEO가 휴대하기 너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제스 쪽. 그러니까 제스 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행을 주로 다니는 부류들. 지금도 우리도 여가 시간이 나면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라서 해외여행은 많이 꺼리고 계시는 상황이고 연휴나 주말에 제주도 여행 정말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저희도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거의 40분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바로 전주에 오픈을 했었죠. 여행을 다니면 가방 안에 넣어야 될 물건들이 정말 많잖아요. 에르메스 CEO는 휴대하기에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젯셋 여성들에게 필요한 가방에 대한 영감을 받았어요. 그렇게 탄생한 버킨은 2001년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사만다가 버킨백을 갖기 위해서 5년이 소요되는 웨이팅 리스트를 스킵하려는 장면의 에피소드가 방영된 직후 실제 버킨의 웨이팅 리스트가 3배나 길어졌다는 일화를 남기며 모두 여성들의 로망이자 21세기 진정한 아이코닉 이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1984년 버킨백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00달러였습니다. 37년 전이네요. 정말 오래전이긴 해요. 자, 버킨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단에 4개의 스터드로 무너지지 않고 올곧게 서 있는 쉐입을 항상 유지하면서 2개의 탑 핸들, 플랩 덮개 중앙을 가로지르는 상글, 필라듐 하드웨어로 보석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하드웨어, 버킨의 아이코닉한 자물쇠, 가방 내부에는 여유 있는 크기의 라지 포켓 슬롯이 위치해 있으며 수납과 실용성을 고려하며 탄생된 모델인 만큼 크기 및 쉐입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많은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편한 구조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5, 30, 35, 40. 가장 대표적이며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이즈는 이렇게 있지만 사실 길고 긴 버킨 출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cm의 마이크로 사이즈부터 바게트 백 쉐입의 42cm, 숄더 버킨 핵이라는 네이밍으로 출시된 다양한 사이즈의 버킨 라인 등 조금씩 다른 쉐입과 특징들로 정말 수많은 사이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자, 25 사이즈를 들고 다니는 셀럽들의 모습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켄달 제너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25 사이즈 평소에 가지고 다니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 가장 이상적인 미니백의 모습으로 이지한 룩과 함께 믹스 매칭이 쉽고 일반 미니백보다는 수납이 은근히 더 여유가 있습니다. 30 사이즈는 기본으로 하나는 꼭 두고 싶은 사이즈인 것 같고 25 사이즈는 여러 가지 컬러로 갖고 싶은 사이즈?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30 사이즈는 포멀한 룩은 물론 이지웨어에도 버킨의 분위기만큼이나 참 고급스럽게 어울려요. 키나 체형에 큰 제한 없이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35 사이즈 확실하면서 멋스러운 존재감, 사이즈마다 느껴지는 분위기도 조금씩 확실히 차이가 있는 듯하죠. 35 사이즈는 조금 더 여행을 갈 때 필요한 느낌 아니면 정말 키가 크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사이즈입니다. 자, 40 사이즈도 있어요. 지금 마크 제이콥스가 들고 있는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남성분들에게 정말로 잘 어울리는 사이즈고요. 약간 밀라노에서 이렇게 막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뭐 패션 모델들이나 패션계 종사자들 뭐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행에 정말 많은 물건들을 넣어야 할 때 에르메스 CEO가 의도했던 것 같은 젯셋 쪽들을 위한 그런 크기의 가방인 것 같아요. 버킨백은 특히나 이렇게 셔츠와 팬츠, 깔끔한 스타일의 원피스, 아주 스탠다드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입니다.
아무 착장이나 들어도 어울릴 만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가죽의 퀄리티가 또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격식을 차려서 포멀한 룩부터 엘레강스한 분위기, 정말 자유로운 내추럴한 자유분방한 룩에도 잘 어울려요. 가장 대표적이면서 보편적인 가죽으로는 복스카프, 와니, 클레망스, 앱송, 토고, 오스트리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버킨백 하면 이상적으로 떠오르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쉐입. 선호도가 가장 높은 라인은 토고 가죽이에요. 와니라는 거는 아구 가죽을 얘기해요. 그리고 클레망스, 토고 가죽보다 광이 좀 덜한 가죽입니다. 앱송 가죽, 견고하면서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오스트리치. 저는 정말 다양하고 예쁜 컬러들이 막 모여있는 컬러 차트를 보면 기분이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게다가 버킨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컬러 차트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컬러가 좋으세요? 저는 블루링 컬러 마음에 듭니다. 우리 여쿨들이 선택하면 너무나 좋은 컬러. 물론 버킨백을 예물백으로 받을 수 있다면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무조건 뭐 블랙이죠. 왜냐면 다른 컬러로 선택을 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버킨백을 들고 나가고 싶어. 사실은 내 오늘 착장의 주인공은 버킨이야. 그럴 때 옷을 맞춰 입기가 되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블랙 컬러 버킨백이라면 어느 옷에나 그냥 확 채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컬러기 때문이에요. 블루 계열의 백들도 이렇게나 많고, 카멜 컬러, 브라운 컬러의 백들도 이렇게나 많고, 심지어 블랙 컬러나 네이비 컬러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그린 계열 컬러, 옐로우, 로즈 디아지 너무 예쁘고, 화이트도 예쁘고, 크림 컬러들도 예쁘고, 고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막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그냥, 아이, 그래, 어차피 블랙! 이렇게 가는데, 이 중에서 뭐한 다섯 개만 골라야 된다. 이러면 너무 가지고 싶은 컬러들이 많아서, 비슷한 계열에서도 몇 개나 가지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핑크 계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컬러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웬만한 컬러 차트에서 이렇게 쏙쏙 뽑아내기도 힘든데, 게다가 가죽에 이런 오묘한 차이가 나는 컬러들을 정말 퓨어하고 예쁘게 염색해서 이걸 가방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장인정신 아니고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같은 컬러군 안에서도 뭐 명도와 채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같은 컬러라도 어떤 가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아니 근데 언니 어차피 매장 가도 보여주지도 않는 이런 가방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줘봤자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보여주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매장에 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웨딩 때는 아무래도 정말 평생 동안 갖고 싶은 가장 좋은 가방을 받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요즘에는 또 리셀 그 검증된 사이트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리셀가로 조금 더 웃돈을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분 같아서는 리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백들은 당장 구매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꾸준히 에르메스에서 뭐 다른 제품들도 정말 예쁜 거 많거든요. 그릇들도 전 정말 탐이 나고 슈즈나 코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하고 마일리지를 좀 쌓은 다음에 버킨백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저의 소비 패턴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패턴이라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샤넬 클래식 백입니다. 언니, 요즘에 샤넬 클래식 백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일에는 그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가게 되어 있죠.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기다리셔가지고 그 예비 신부를 위해서 웨이팅을 하시는 예비 신랑님들도 꽤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뉴스에도 나왔고 샤넬보다 클래식한 건 없다라는 말들이 있다고 해요. 가방의 역사는 사실상 샤넬의 2.5백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샤넬 2.5백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스트랩이 달려있는 백들이 없었어요. 어깨에 걸칠 수 있는 백들이 없었던 얘기죠. 모두 다 토드백으로 손에 들고 다니는 백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손이 항상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스트랩이 달린 토드백이 나오고 나서부터 여성들에게 손의 자유를 선물해줬다. 그래서 역사적인 백이기도 해요. 주위
주위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1955년 2월 샤넬 2.55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1955년에 2월이니까 2.55 샤넬 2.55백 출시 50주년 기념으로 2005년 2월에 칼 라거펠트가 2.55 최초 모델을 바탕으로 재해석해서 출시한 2.55백입니다. 자, 이 백에도 역시 클로저는 직사각형 잠금 장치로 되어 있어요. 포켓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모나리자의 미소를 본떴다 해서 뒷부분의 포켓을 스마일 포켓이라고 불립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를 본떴다 스마일 포켓. 그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발레 공연 이런 거를 보러 갈 때 여기에 티켓을 빠르게 놔뒀다가 이제 티켓 검사할 때 딱 빨리 꺼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샤넬이 여기다 포켓을 달았다고 해요. 상당히 실용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요런 포켓이 있습니다. 립스틱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다가 립스틱 놔본 적 없거든요. 근데 다음부터는 아 여기다 립스틱을 놓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방을 허투루 만든 게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이 지금까지 아주 최고의 가방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컴팩트와 립스틱 이런 거를 놓을 수 있는 주머니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명함 같은 걸 받으면 여기다 이렇게 딱 넣었다고 해요. 누가 그랬냐면 가브리엘 샤넬이요. 여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가방이었다. 샤넬백은 한 장의 가죽에서 단 하나의 가방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50% 정도의 가죽은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재단은 정교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확인 후 하자 유무를 밝힙니다. 그 후 샤넬이 특허를 받은 이 퀄팅 기계로 퀄팅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지나간 자리는 절대 다시 스티치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 필요한 실의 소요량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퀄팅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수작업을 통해서 조립을 하고요. 조립이 마무리되면 뒤집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뒤집어지거나 한 번에 뒤집어지지 못한 것은 판매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원칙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안쪽에 가방을 하나 더 넣어준 후 체인을 달면 드디어 샤넬백 하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백 하나에 무려 6명의 장인들이 10시간 이상 쏟아부어서 180단계의 공정을 거친 후에야 탄생하는 것. 그것이 여자들의 로망 샤넬백. 자, 샤넬의 가죽으로는 램스킨, 캐비어, 에나멜, 빈티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점보, 미니 사이즈가 있습니다. 전 이거 라지거든요. 두 개 다 라지고 이게 미니 사이즈입니다. 자, 셀럽들이 착용한 사진을 보면 빈티지 점보, 에나멜, 램스킨, 캐비어 스킨. 이제 샤넬백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미디움 사이즈. 클래식백이 처음에는 287만원이었나요?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잖아요. 샤넬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하루 종일 죽치고 백화점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리셀러에게 40만 원이나 웃돈을 주고 구매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MZ세대들이 많은 가방을 갖고 있지 않겠다, 그냥 똘똘하게 가장 좋은 가방 하나만 갖고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해외여행을 가서도 샤넬백들을 많이 구매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을 못 나가니까 국내 몇 개 매장 안에서 수요를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오픈런 현상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셀러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지는 것 같긴 하고요. 일반 주부들도 이 샤넬 재테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샤넬 클래식백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클래식백 말고도 샤넬에서 제가 정말 이거 괜찮다 생각했던 백이 가브리엘 호보백이거든요. 이 가브리엘 호보백은 클래식백보다 조금 더 평소에 들고 다니기에 좋습니다. 명품백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인기가 좋은 백이 레이디 디올이라는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레이디 디올 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쓰면서 되게 만족스럽고 이런 느낌? 디올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에게 이 레이디 디올 백을 선물을 했어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디올 레이디 백을 즐겨 드는 파파라치 사진이 많이 찍히면서 다 모두가 이 가방을 레이디 디올 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나중에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나 레이디 디올 백도 마찬가지로 딱 하나만 구매를 해야 된다. 내가 인생에서 백을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이러면 무조건 블랙이죠. 블랙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레이디 디올백은 램스킨, 이 두 가지 다 램스킨이거든요. 램스킨이 가장 예뻐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유행이나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뭐 여기에 무늬나 뭐 그런 게 있는 것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저는 램스킨으로 사거든요. 그리고 페이던트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밝은 파우더 핑크 컬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정말 깨끗하고 이 손잡이 부분을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손때가 묻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스카프로 감아주면 이런 밝은 컬러들은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스트랩도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손이 자유로워야 할 때도 멜수 있고 모모란 느낌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고 두 가지가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클래식 백은 워낙 뭐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포멀에도 어울리고 다 어울리니까 이거 두 개는 뭐 뭐가 더 월등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레이디 디올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미니,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더 마이크로한 사이즈를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로 백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 선물로 받았잖아요, 마쇼프한테. 이제 요거를 선택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핸드폰도 안 들어가는데 말이죠. 근데 팩트랑 립스틱이랑 자동차 열쇠? 요 정도는 들어가고 카드도 들어가요. 그래서 핸드폰만 따로 들고 다니면 되긴 하더라고요.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귀여운 사이즈 안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주 찰지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레이디 디올 블랙 컬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블랙이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 패턴을 바로 까나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턴이 있는 레이디 디올 백과 없고 그냥 판판하게 되어 있고 무늬로 되어 있는 레이디 디올 백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퀄팅 무늬가 되어 있는 가방들을 선호하나 봐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나 갖고 싶은 가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것 같거든요. 많이 있어서 그런가? 셀린 트리오페 틴 사이즈 블랙 있잖아요. 거의 금장으로 로고 딱 달려있는 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369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오버핏에 자켓 딱 입고 팬츠로 매치해주고 위에는 그냥 티셔츠 이렇게 아니면 뭐 화이트 셔츠 기본으로 입고 트리오페 백을 딱 매치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백들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할 말이 이렇게 많았나? 우리가 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영상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이비통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하고 지금 끝나게 생겼어요. 루이비통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이유라트 흠